내려왔는데 다시. 오늘 아침에 버스 타러 내려왔는데 갑자기 다람쥐가 이렇게 볼에 이렇게 빵빵이 진 것처럼 저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입에서 자두 개를 빼가지고 저한테 주고 왔어요. 자, 두 개를. 네. 보여드릴 수 있어요. 지금 밑에 있거든요. 어떻게 주고 갔는데? 이슬이 앞에다가.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주고 갔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갔어요. 말이 안 돼? 어떻게 그럴 수가 아 있어? 진짜예요. 저그 성수형이랑 친해졌어요. 다람쥐라며. 아 맞다. 그 다람쥐랑 친해졌어요. 저번에 저 버스 내려왔는데 다람쥐가 나무 위에 있어가지고 제가 걔 이름 쥐로 바꿨어요. 지? 쥐. 지? 그러면 쥐가 아니고 이슬이 손에다가 주고 간건 아닐 거 아니야? 네. 그럼 그냥 어떻게?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이렇게 딱 바닥에다 놓고 갔다고? 갔어요. 진짜? 인생에 딱한 번밖에 없는 기회예요. 우와, 이슬아, 오늘 로또 사야 되나? 저 원래 그 다람쥐 한번 만났었어요. 그래. 네, 저번에도 학교 그 버스 타러 내려갔는데 다람쥐 은행나무 위에 앉아 있었어요. 완전 대박이야. 저 학교에 소문내고 다녔어요. 진짜? 이야, 이슬이 손 위로 올라오는 것까지 되면 진짜 아, 대박이겠다. 그러게요. 그렇게 뭐 영상 하나 찍으면 엄청 사람들 좋아하겠대. 근데 우와. 야생이어서 그럴 리는 없죠. 거의 그럴 일 없는데 가끔 그런 사람도 있대. 가끔. 거의 이렇게 엄청 경계를 많이 하는데, 다람쥐가. 근데 또 모르지 뭐, 익숙해지면. 아니면 새끼 때뭐 산에서 주워서 기르면 그럴 아니, 수 그런 있죠. 경우는 말고, 실제로 그냥 야생에 사는 다람쥐도 사람한테 가끔씩 오긴 해. 이슬이한테 올 수도 있어. 저 근데 그게 제일 처음이에요. 그러니까. 원래 가까이에서 본적 있는데 다람쥐가 저한테 자주 온 처음이에요. 잣을 어떻게 주고 가지? 몰라요. 진짜 신기하다. 아, 맞아. 다 들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이걸 다람쥐가 준 거야? 네. 대박. 대박. 다람쥐 입에 들어갔다 나온 거네. 씻었어요. 학교 가자마자. 이야, 이슬이 대박이다, 진짜. 친구 되라. 다람쥐 친구 돼. 기대하겠어. 예배하러 갑시다. 다람쥐는 자기가 자신하고 다른 거 생기면 그 자리를 기억 못한대요. 다람쥐는 자기가 도토리 같은 거 생기면 그 자리를 기억 못한대요. 진짜? 네. 그래서 다른 새랑